사랑입니다. 제가 오늘도 남동구 장수동에 있는 현대다육에 나왔습니다. 현대다육에 오늘도 예쁜 애들 많이 나왔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찍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 아주 짱짱한 창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이 아이는 오렌지 데빌이라고 합니다. 오렌지 데빌인데요. 이렇게 피멍이 들고 있어요. 오렌지 데빌. 이런 아이 10,000원 합니다. 오렌지 데빌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마디바. 마디바. 원래 이거 15,000원씩에 팔던 건데요. 지금 몇 개 안 남아서 세일해서 10,000원씩 합니다. 마디바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아주 물이 예쁘게 들었는데, 이 아이 슈퍼클론. 아, 슈퍼클론이 굉장히 쌌네요. 이 아이 15,000원 합니다. 다 이렇게 이두 군생으로 되어 있어요. 슈퍼클론. 이런 아이 15,000원 합니다. 슈퍼클론 15,000원이요. 네, 이런 세덤 종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두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아주 짱짱하니 이쁘죠. 두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렇게 레드베리 금, 이런 레드베리 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퍼플 딜라이트. 퍼플 딜라이트가 아주 굉장히 좋은 애들이 나왔는데요. 퍼플 딜라이트,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축전. 축전, 이렇게 꽃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요새 꽃, 축전들이 꽃이 한창 피는 때죠. 요렇게 축전 7,000원 합니다. 요 살구미인 금, 요 아이는 다 적심해서 이렇게 적심 군생인데요. 요 하나에 5,000원씩 팔았는데, 이제 세일해서 하나에 4,000원씩 파신다고 합니다. 살구미인 금 4,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폴리아센스. 아주 요런 아이도 이렇게 꼬집게 해서 하면은 개체수가 많이 늘어나죠. 네, 요런 아이 5,000원 합니다. 폴리아센스 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러우철아. 요 아이 아주 대품인데요. 요런 아이 15,000원인데 이제 세일해서 이렇게 하나 남아서 10,000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 러우철아 커다란 분이에요. 아주 대품인데요. 10,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조이스 틀루크 금. 이 아이는 한 포트에 2,000원 합니다. 조이스 틀루크 금이 작년만 해도 이게 굉장히 비쌌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가격이 많이 내렸네요. 한 포트에 2,000원 합니다. 조이스 틀루크 금이요. 네, 현대 다육은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팝니다. 그 대신 이제 택배는 하지 않습니다. 현대 다육은 직접 나오셔서 예쁜 아이들로 골라 가셔야 돼요. 이런 블루엘프 같은 아이들도 굉장히 이렇게 아주 좋은 애들이 나와 있습니다. 블루엘프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홍옥이 아주 굉장히 예쁘게 물들었죠. 홍옥 이런 아이도 있고요. 여기 오로라 금, 요런 아이도, 요게 홍옥 금이 오로라라고 하더라고요. 오로라, 요런 아이도 있고요. 매직잼 골드, 요런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 다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요게 레티지아. 레티지아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 요 레티지아,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모산이라는 아이인데요. 네, 이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이 아이는 희성. 이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렇게 루페스트리,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레드베리, 이런 아이도 있고, 이런 큐빅,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아주 이렇게 짱짱하니 너무 예쁘죠? 네, 이 아이는 샹글리아. 이 아이도 페리더트처럼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네, 이런 아이도 10,000원 하고요. 또 여기 라울 이런 아이도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커다란 분에 이렇게 좀 묵은 아이예요. 요 라울 이런 아이들 묵둥입니다. 이런 아이 만원합니다. 네, 이 아이는 호피는 큐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염자하고는 또 좀 틀리게 생겼어요. 이렇게 호빗 땅인 같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빗 땅인 귀 같이 이렇게 당나귀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요. 염자하고는 입장이 또 틀리게 생겼는데요. 이 아이 꽃피는 아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 꽃피는 큐빅 만원이요. 러블리 로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이렇게 뱀바디스 아주 짱짱하게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레티지아 이런 아이들도 아주 좋은 아이들 있죠. 네, 현대 다육원 이렇게 오셔서 고르는 재미가 있는 농원입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런 아이들 블루알프 같은 아이들도 이렇게 자구가 여러인 아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아이들도 있고요. 네, 여기 오로라 금 잘 고르면 여기 금 있는 애들 많이 있습니다. 오로라 이런 아이들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매직잼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이요. 네, 이런 아이는 소인재 이런 아이도 두세 포트 합식해서 심으면 이뻐요. 소인재 이런 아이도 있고요. 네, 이 아이는 까라솔 이 아이도 가운데 꼬집기 해서 심으면 자구가 많이 나오는 아이죠. 까라솔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는 꽃피는 염자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이 아이는 용피 요 아이는 노지 월동도 되는 아이예요.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합니다. 네, 요 루비 틴트 아주 짱짱하니 너무 예쁘죠. 네, 요 아이는 화재가 너무 예쁜 애가 있죠. 화재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이요. 네, 요 아이는 집시 아주 보라보라하게 물드는 집시 요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 아홉 포트에 10,000원 합니다. 네, 요 아이는 더스티 로즈 이런 아이도 네 포트에 5,000원이요. 아, 이런 아이는 너무 예쁘죠. 여기가 큰 길 옆이라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골라보시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네, 이 아이는 세잠의 선인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이름은 있는데요. 이 사장님이 이름을 잘 모르니까 세잠의 선인장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셨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너무 이쁘죠? 네, 이런 아이 5,000원 합니다. 세잠의 선인장 5,000원이요. 아, 색감이 너무 이쁘죠? 네, 이 아이는 화리노사. 이제 두들레야 종류인데요. 요 아이 아주 분도 뽀얗게 이렇게 앉히고 있죠. 요 화리노사 원래 2만원씩 팔았던 건데요. 지금 이제 두 개 남아가지고 15,000원씩에 파신다고 합니다. 화리노사. 원래 이런 아이들 비싼 아이들 아시죠? 네, 요 아이는 화이트 그린이. 머리 두수가 굉장히 많죠. 머리 두수가 굉장히 많은데요. 요런 아이 15,000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요 원래 이거 화이트 그린이들 얼굴 두수대로 가격을 받던데 요 아이 15,000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들레야 종류도 한번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뚜리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